안녕하세요. 이규민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따라 하시면 좋은 데드리프트 변형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요. 이 동작의 이름은 스태거 스탠스 데드리프트입니다. 스태거 스탠스는 보조하는 발 하나를 뒤로 살짝 뺀 자세를 의미합니다. 런지 동작과 비교했을 때 앞뒤 보폭이 조금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두 발 데드리프트를 할 때보다 앞쪽 지지하는 발의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더 큰 자극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무게중심은 앞쪽 발의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앞쪽에 두시면 됩니다. 내려갈 때는 광배근을 조여 척추가 중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코어 또한 단단하게 조여주셔야 허리에서 보상작용 없이 둥근과 햄스트링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배드민턴처럼 한 발 스텝을 밟으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스포츠의 경우 두 발 데드리프트보다는 이렇게 한 발로 진행하는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슬로우 모션으로 한쪽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뒷모습도 한번 보시고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